쟨 뭐야? 안녕하세요, 팩터환입니다. 정례를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쪽으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정례한 가지예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남았죠. 제가 끝단을 솎아주고 이 안쪽 이걸 해주고 위에를 긁어 내렸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열매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젓갈을 좀 해줘야 하는데, 한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가지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위에를 솎아줬었고요. 지금 아랫부분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젓갈을 할 때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남겨줍니다. 예, 정례를 하면 이런 정도씩 남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가지도 그때 촬영했던 가지인데, 위에를 이제 꽃눈을 다 솎아줬었고요. 이렇게 위에 꽃눈을 다 솎아줬었고, 끝단을 따고 안쪽을 따고 이렇게 지금 한 4개가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례한 가지를 보고 계십니다. 젓과할 때는 이제 잎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빈 가지가 이렇게 잎이 못 올라오고 뭐 냉해를 입었거나 해서 이렇게 가지가 죽은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해줘 버립니다. 쓸모가 없는 가지들이 여기도 끝에 열매는 튀어나왔지만 잎이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걸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서 하고요.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잎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런 그냥 가지를 제거를 해줍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그냥 과감하게 어차피 내버려둬야 쓸모없는 가지들이라서 젓과를 하면서 이런 게 이미 이렇게 이 정도의 열매가 열렸으면 잎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잎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거를 해줘 버립니다. 아예 잎이 없는 가지는 이런 식으로 아예 잎이 없는 가지는 아무리 열매가 있다고 해도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잎이 있는 부분에서 그냥 제거를 해줍니다. 아무리 열매가 양분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건 다 필요 없는 가지들이 되니까요. 맞네요. 왜뭐좀 냉해를 입은 걸 수도 있고. 이게 뭐 정례 때문에 이렇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정례를 분명히 한 나무인데요. 지금 이렇게 정례가 빠진 가지가 많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젓갈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젓갈을 하고요. 정례 작업했던 부분은 복숭아가 이렇게 남았고, 어떻게 여기서 젓갈을 하며 빈 가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저희 방식으로 복숭아를 재배하는 거라서요. 뭐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팩터 한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